이스라엘의 왕 여호야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21절까지 기록됐나요? 예, 21절까지 읽었군요. 장사된 사람들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 합니다.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이죠.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살해당했고 또 이 아마샤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곱게 세상을 마치지 못했죠.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사람들을 처벌했죠.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세상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도 역시 그랬습니다. 아마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 그의 이름은 다르게 나옵니다. 우시아로 나오죠.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동명이인이 아니고 이름은 다르지만 이명 동인이죠. 한 사람입니다. 아사랴는 우시아.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제 우시아가 좀 친숙해집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성경에서 이사야는 대선지자로 들어가죠. 66장까지 굉장히 긴 성경을 기록했고 그 이사야 안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리 놓는 비밀들이 그 안에 빼곡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열왕기하 13장 15장에 11명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세월의 유속이 빠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00년의 역사가 쉽게 빨리 지나간다.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늦게 흐른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얘기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건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가 흘러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로 가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약간 물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왕들이 무려 3대에 걸쳐서 이사야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사야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는 역시 어려운 시대를 그는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 이사야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 3대의 왕이 아마샤,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아사랴 혹은 우시아 이 3대의 왕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한 죽음을 당했고 마지막 그 아사랴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52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왕으로 더 이상 통치할 수 없었던 시간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52년을
그가 왕에 즉위한 이후로 52년을 16살에 즉위한 이후로 52년을 있었는데 결국은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요시야 살해당했죠. 그리고 아마샤 그랬죠. 요시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정직한 왕으로 처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핵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발작할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재현될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기생충이죠. 그래서 말라리아에 한번 물리면 그 균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다시 말라리아가. 말라리아 목에 물리지 않아도 한번 그렇게 되면 몸이 피곤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말라리아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약을 빨리 쓰지 않으면 3일 안에 치사에 이르는 말라리아는 무서운 병입니다. 물론 약을 쓰면 다시 사라지죠. 그래서 이 말라리아 기생충 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요아스와 아마샤와 오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죄의 바이러스를 그들에게 왔던 그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제거하지 못하고 그것은 그들의 운명처럼 되어서 그들 안에 언제라도 그것이 다시 재현될 소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불행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예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예비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중에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죄에 대하여 그들은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완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나이고요. 또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모스이고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요나와 아모스와 이사야는 그 왕들이 요시아 왕이 있을 때 또 요아스 왕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우시아 왕이 있을 때 또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이 요나와 아모스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등장해서 꺼져가는 하나님의 백성 남왕국 유다의 등불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역할이 있느냐? 왕들은 그 죄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다 제거하지 못해서 늘 풍전등화와 같은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일종의 백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요나와 아모스와 이사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백신의 존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죄를 박멸할 수 있는 온전한 백신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실험용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실험용으로 내어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유다의 운명이 점점 기울어져가고 있을 때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고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그는 자신이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 왕처럼 자신도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부정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 그 천사와 같은 스랍이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예, 그를 정결하게 해주는 체험을 합니다. 즉 그는 자신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왜 이 요아스와 아마샤와 아사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으면서도 그들은 왜 완전하게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어떻게인가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나가 보여주는 것은 요나가 한 것은 뭐죠? 아수르의 다시스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노력해서 유다의 왕들처럼 노력한다고 그것을 완전히 없앨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없죠. 거부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방법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죽었습니다. 요나는 죽었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닌데요. 진짜인데요. 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기는 죽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거죠. 거지반 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토해내시고 그리고 그는 가서 니느웨 성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멀쩡하게 가서 정말 애를 써도 안 되는데 그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렸는데 왜 가니까 또 회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자기 몸에 닿는 사람마다 병이 낫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가 죽었을 때는 자기 시체에 평민들의 시신과 뼈가 닿을 때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건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완전히 승리하게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육신의 그 육성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사야가 스랍의 숯불로 자기의 부정함이 죽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일종의 백신과 같은 거죠. 내가 죽으면 우리가 백신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백신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진 바 되었으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열왕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아직 믿음에 이르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믿음의 눈을 인하시는 분들이 요새 설교를 계속 열왕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말됩니다.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든 우리나라 역사든 그리고 역사가 무슨 실증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존 F. 케네디가 댈러스에서 1960년 몇 월 며칠에 어느 거리에서 누구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 원인은 뭐고 결과는 어땠다. 예,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는 원래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라는 것은 원래부터 아주 대단한 이야기꾼이었고요. 역사란 그 이야기가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게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야기를 하는 화자와 듣는 청취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류에게만 이 역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삶의 이야기인, 삶의 그 자취는 그 이야기가 남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 이야기에는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사실은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듣는지, 그를 통해서 그 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손자는 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할머니의 구수한 입담이 즐겁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봤어요, 누가? 네.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봤어요, 누가? 안 봤죠. 그러면 이야기네?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직접 누가 본 사람이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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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이야기로부터, 아니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로부터 시작되죠. 황당하죠.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죠.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가 가스에서, 박테리아에서 발원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 화자, 그 이야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자라고 있다. 호드온의 바위 얼굴 이야기처럼 그 바위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자란 아이가 결국은 그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이와 우리의 듣는 이야기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그 뿌리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그 이야기의 일부이고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누가 저보고 이스라엘 왕과 당신은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니까 성경을 가리키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저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옛날 이스라엘 왕이 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 유학할 때 어느 캠핑장에 휴가를 가서 캠핑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물을 뜨고 이렇게 하는 데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이제 막 그릇도 씻고 이제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이스라엘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때만 해도 별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땅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거기를 성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기억 때문, 그 이야기 때문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이야기된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 그 어릴 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도 떠오를까? 거기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있지만 그 땅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 만나는 게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런저런 얘기 나는 크리스찬인데 어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우쭐해지더니 저보고 아 나는 니들이 숭배하는 그 홀리랜드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 땅을 당신의 땅을 숭배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너희 땅을 모델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야. 영어로 얘기했는데 제 영어가 짧아서 아마 전달 제 이렇게 멋지게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대충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우리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금 실제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이해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뭐예요? 페르시아 총독 밑에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정치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천만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주의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큰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역사,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그렇게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점차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죽어간다. 그들은 장사되었다는 이야기밖에 남기지 않았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별다르게 대단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삶으로 인생을 마쳐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요나와 아모스와 이사야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죽음을 죽은 거죠. 창세기에는 우리가 겪게 될 3종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면서 죄가 필요 없이 산다면 육신의 죽음도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이 살면서는 사실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이방에서 저방으로 가듯이 주님께서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단절이라는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단절이라는 죽음.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듯이 끝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참한 거지만, 그러나 단절이라는 것은 조금 더 비참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됐어요. 생명의 주와 단절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단절,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기도 하지만 죄는 늘 우리에게 단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단절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저는 미완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미완성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여기에서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없다. 공부하다가 못 마쳤는데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짓다가 말았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부숴버리는 수밖에는.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망가뜨렸는데 다시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미완성의 의미이거든요. 누가 이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인가? 방법이 있냐고요.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암울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무슨 방법입니까? 예, 여기에다가 누군가가 맞불을 놓아야 될 텐데 바이러스에 맞불을 놓는 게 백신이잖아요. 그죠? 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놓는 게 백신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로마서 6장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그리고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우리 예수님과 하나로 묶였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대요. 우리는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예요? 할 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시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죽으니까 다시 회복된 것처럼요. 지난주에 그 카자흐스탄의 김용옥 선교사님, 예, 러시아 백신을 맞았는데 2차까지 맞았는데 코로나 감염돼서, 예, 중증이 되고 저하고 동갑일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 실크로드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폐가 한 40% 정도밖에 안 남고 염증이 8배로 올라가서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카자흐스탄에서는 치료가 안 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긴급하게 서로 기도해야 하고 연락하다가 그 AA, 에어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것도 그게 티어가 남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래봐야 이제 돈 낭비에 소용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최저가로 깎아가지고 최저가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경비행기 같아요. 카자흐스탄에서 그 비행기가 떴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경비행. 그러니까 그래도 떠도 뜰 수 있으니까 에어 앰뷸런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서울 명지병원이라는 곳에. 거기서 그 치료를 잘한다고 병원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연결이 돼가지고 진료를 시작했고 살아나신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사망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국은 바이러스가 죽고 그러면 그는 다시 살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다가 안 되고 결국은 죄 바위에서 먹혀서 그냥 장사된 사람들, 그들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 열왕기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모든 것을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해버린 것 같은 이사야를 하나님은 그를 숯불로 그를 정하게 해서 그 자신에 대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해서 그는 다시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역사를 회복시키는 뿌리가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미완성 인생, 인컴플리트. 그러나 우리는 단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세상 욕망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세상 자랑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백신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자존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 명예와 자랑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까, 그런 세상 헛된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죽고 주님께 자신을 던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하는, 그래서 이 내리막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시야가 나오고 몇 번 희망의 등불이 명멸을 할 겁니다. 그러나 꺼져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 절벽 가운데 있고요. 코로나 2년 가면서 청소년들이 태반이 교회를 떠났어요. 예. 그들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예배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몸으로 나와 있는 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재미없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장사된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차피 기대와 미련을 버렸으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고 그리고 또 출발 신호가 되고 하나님 예배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희망의 등불을 일으키고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한 명 포획한 사람이 그 터키에서 만난 이다솔 목사였어요. 86년생,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임받게 PK이고요. 목회자 자녀이고 그리고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는데 같이 네트워크 하는 일을 또 사역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회지나 어디 임지를 정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저보고 그래요. 그런 젊은 우리 사역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기특하네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다른 욕심 사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 젊긴 하지만 저도 사심 욕심이 없습니다. 뭐 그 다음 끼 뭐를 먹을까 그런 약간의 욕심 외에는 사실 별로 없어요. 좀 뭐하고 좀 쉬어야 될까 뭐 그 정도 있지만 다른 욕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왔대요. 목사님 그 난민 포럼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누가 땅끝이 멀다 하는가 그 얘기를 처음에 했더니 그게 마음에 콱 와닿대요. 누가 땅끝이 멀다. 그래서 저보고 아침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합시다. 뭐 아침 못 잡히 먹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방문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설교를 부탁했더니 설교했는데 청소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설교가 들리고 집에 와서 오늘 뭐 좋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우리 목사님들 보고 진짜 좋았냐고 그랬더니 뭐 그냥 그랬대요. 근데 아이들은 엄청 좋았대. 근데 내가 왜 보는 눈이 달라? 그러면서 우리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 시작할 건데 첫 번째 텀이 원래는 이게 겨울 방학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 시기상조죠. 그냥 아마 부활절 방학 그때부터 할 건데 첫 봤다가 중요한데 뭘 할 거냐. 제가 좋은 그룹을 초대해서 우리 공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한 건 윌러브였거든요. 네. 윌러브 굉장히 메시지도 강렬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좋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뭐 티켓을 판매해도요 사가지고 줄 서갖고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요즘에 그런 그룹이 있나요? 뭐 교회도 잘 안 가려는데 청소년들이 가서 줄 서갖고 있다 들어간다. 뭐 아이돌 흉내내는 그룹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순수하고 영성적인. 제가 그 몇 곡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We Love 가서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청소년들에게 완전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다설 목사가 저 그룹하고 너무 친해요. 같이 활동하고 그래요. 제가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그래? 예. 그랬더니 바로 연락을 하더니 아 된대요. 그때 예, 된대요. 내년 지금 4월에 오는 거예요. 이러고. 그룹이 뭔지 모르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이러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을 다 회복시키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을 물론 뭐 We Love 그룹만이 아니지만 그런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꽂힌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자기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낸 사람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는가 그것만 하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실 거라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스마트폰에서 해방시키고. 그러려면요, 더 멋진 것을 보여줄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네. 멋진 것. 은혜 받은 아이가 집에 가서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얘기하는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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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 엄마도 그 설교 들었나? 들었나? 못 들었어?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게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그거 awesome 그거 들었어요? 에? 나는 그런 노래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아직까지. 네, 그런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나라 국사도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경부하냐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이 우시아 왕의 이야기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죄를 다 이기지 못했지만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페를란드레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적그리스도와 이 랜섬이 막 싸우거든요. 네? 막 싸우는데 막 적그리스도가 힘이 좀 세요. 그죠? 막 목을 누르고 막 그러니까 막 이 새끼 막 싸우는데 안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예? 그러니까 죽어버려. 죽으니까 얘가 힘을 못 써. 죽은 사람을 데리고 더 죽여? 너 한 번 더 죽어. 힘을 못 쓰더니요. 그리고 나서 이 랜섬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니까 이상하게 승리를 해버려. 그 이야기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그 이야기가 아 멋진 이야기로 읽어보세요. 더는 얘기를 못해. 읽어보시고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어처구니 없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받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배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게 있나요? 우리 예수님 믿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님 우리 실패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의 교회와 이 세상과 디아스포라를 버리시면 안 되고 선교사를 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 야 먹고 죽을 애도 없다. 그런데 누가 그걸 돈을 내지? 저희는 긴급히 우리 5천 유로 보냈어요. 근데 그거 갖고 20분의 1이거든요. 만 유로 정도, 아 10만 유로 정도 되는데 그래갖고 될라.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조금 보낸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짜내서 또 보내야지 하고 살짝 물어봤어요. 한 분에게. 근데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지 목사님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채웠대요? 장사 지낸 사람들이 채웠죠. 돈에 대하여 장사된 사람들이 채우지 누가 채우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지. 명지병원 원장님도 하시고 또 누구도 하시고 세상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죄에 대하여 장사 지낸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네. 저와 여러분도 그 반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할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